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스코트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스코트는 한국 가게와 중국 가게가 많은 아시아인들이 많은 곳이라 저희가 자주 찾아다닌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도서관의 모습이랍니다. 럭비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네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를 보고 있네요. 노스코트에서는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답니다. 아이를 위한 저렇게 안전한 그네도 눈에 띄어요. 공원 앞에서 가끔 도시락을 까먹기도 한답니다. 라이브러리에 가면 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코코라고 하네요. 도서관장님한테 하시면 개를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코코가 보이시지요? 굉장히 귀여운 아이랍니다. 아들이 이 코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좋은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는 중국분들이 많아서 중국 전통 춤을 연습하는 아주머니들도 만났어요. 기꺼이 사진을 찍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통을 지키고 공연을 하시는 중국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환하고 웃음이 짓지요. 이곳에서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스코트에서는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져서 이렇게 모델 하우스도 열렸어요. 인포메이션 센터네요. 다 지어지면 깨끗해질 노스코트가 기대가 돼요. 지금 한참 공사를 중이랍니다. 벨라라는 곳은 저희 한국 옷을 파는 곳이고요. 저렇게 중국 가게, 중국 음식점, 한국 음식점, 한국 가게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한국식 고기를 파는 부처샵도 볼 수 있고요. 미용실도 있어요. 저희 아들의 단골 미용실도 있지요. 고기를 제도하는 방법이 달라서 꼭 한국식 갈비탕이나 삼겹살을 먹으려면 한국식으로 재단하는 곳에 가셔서 사셔야 한답니다. 단골 중국집도 있어요. 볶음밥, 탕수육, 짜장면 등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정말 한국식으로 한답니다. 이곳에서는 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잔디를 깎고 나면 새들이 모여서 벌레를 쪼아먹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하지요. 새들이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비가 온 후에 새들이 모여서 정말 물을 잘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서 해봤어요. 아들은 이곳에 서서 농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입니다. 저 멀리 농구대를 향해서 농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아들은 이곳에서 농구하는 것을 참 좋아한답니다. 강아지와 아들과 즐거운 한때지요. 같이 사진을 찍으시는 중국 할머니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 할머니와 이웃으로 가끔씩 대화도 나눈답니다. 이렇게 오피숍이라고 교인들이 도네이션한 물건들을 주민들에게 싸게 파는 행사를 하는 곳도 보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번갈아 자원봉사를 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잘 가는 할인각이라는 곳이에요. 주일날은 닫으니까 잘 오시기 바랍니다. 동영화 작품이 보이시지요? 정말 안에 들어가면 한국식 같은 가게의 모습이에요. 예쁜 한국 풍경화도 있네요. 한국의 한옥과 산과 들이 모두 담겨진 풍경화예요. 볶음밥도 있고 탕수육도 있네요. 굉장히 맛있답니다. 저렇게 AMI라고 한국분들이 하는 커피숍도 있어요. 팜트리라고 이 나라의 토종 트리들이 쭉 나열된 노스코트예요. 도서관을 했던 역사를 그려놓은 사진도 보이네요. 1981년에 하셨네요. 할인각 요리 메뉴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특이한 것은 레귤러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로 나누어서 판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한국식 신문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중국 가게와 한국 가게가 너무 많아서 이곳에 오면 아시안 마켓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